안녕하세요. 삐딱치는 공감부장 권대현입니다. 오늘은 이제 불멸의 감시자 보스 대전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제가 저번 주에 무한대전 영상을 못 올렸는데, 제가 이제 또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영상을 또 무한대전 같은 걸 찍지를 못했습니다. 근데 이제 좀 알게 된게 있어서 한번 좀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캐릭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심취하면 빠지게. 네, 우선은 좀 저번 주에 결과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주에 제가 무한대전을 65라운드로 마감을 했었습니다. 제가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65라운드로 마감을 했는데 11%를 했습니다. 정말 유저가 많이 빠졌구나. 진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. 왜냐면 아무리 뭐 이제 고육 그 장비들이 나오고 게임이 뭐 쉬워졌다 그래도 60라운드가 또 그렇게 쉽게 잘 넘어가지는 판은 또 아니긴 하거든요.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뭐 유저분들 실력이 늘어난 것도 있기도 할 거고, 그리고 또 유저가 그냥 진짜 많이 빠졌구나. 그리고 이제 공식 카페 글들을 봐도 무대 좀 개편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좀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65라운드는 11%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상을 받으실 거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70라운드? 70라운드 정도까지는 가셔야지, 이제 가능하지 않나라는,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우선은, 보스대전의 문제가 뭐냐면, 우선 제일 큰 문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저도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해도, 우선은, 그, 시간에 맞추는 게 좀 너무 힘듭니다. 그래서 영상을 계속 찍는 게 좀 불가능한 게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또 요새 못 올리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보스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가 계속 바뀌지만, 또 무한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똑같은 영상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, 또 아무래도 좀 이제 그러지 않나라는, 이제 또 생각을,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, 우선은 무한대전이 그렇게 커트라인과, 유저수가 좀 빠져서 이제 그렇게 변했다는 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, 보스대전은, 보스대전도 마찬가지로, 보스대전은 더 안 좋았습니다. 12%로,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도 이제, 어쨌든 간에, 뭐, 유저가 빠진 건 빠진 거고, 이제 저희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5.9%를 또 도전을 해야 되죠. 그러니까,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, 어차피 불멸의 감시 자체가 어려운 보스다 보니까 단시간이거든요. 또 요번 주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우선은 우리엘과 이제 미스 엔젤 쪽을 좀 키우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좀 몽길이 새로운 컨텐츠가 좀 나와야 돼요. 뭐 이제 다렐이 나오고, 그러니까 이제 몽길이 문제가 뭐냐면 초월 캐릭터 하나 내고 고유 장비 내고 이 패턴을 이제 좀 벗어나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게임 조만간 종료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어차피 유저 빠진 거 뭐 한번 활성 한번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활성 가야죠. 지금 뭐 어쩔 수 없죠. 어쨌든 간에 나름 이제 애착이 좀 가는 게임입니다. 왜냐면은 뭐 지금이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, 그래도 오랫동안 해왔던 게임이고 또 많은 유저분들이 또 몬스터 기들이게 하면은 또 기억은 또 다 하시거든요. 그래서 또 그 모바일 게임이 좀 더 오래 살아남는 그런 좀 예로 좀 남았으면은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 더 이제 다른 게임과 달리 애착이 좀 가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아, 근데 점수가 진짜 좀 안 나오는다라는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우선은 저도 이제 좀 이제 좀 캐릭을 좀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과거만큼 게임하는 시간이 안 되고 이제 제가 또 요새 또 일이 바쁘다 보니까 또 집중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게 또 원인이 된 거지 않나라는 이제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보스 대전 하실 때 아무래도 캐릭발이 좀 더 중요합니다. 캐릭이 안 받쳐주면 아무리 좀 칸을 잘해도 보스 대전은 좀 더 무한대전보다는 좀 더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좀 사는데 좀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이제 좀 딜을 넣어서 뭔가를 좀 얻는다라는 것도 힘들거든요. 그래서 살아서 이제 생존 점수를 이제 좀 더 받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방향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이게 이제 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아, 요번에는 좀, 아,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뭐 방법이 없죠. 우선 생존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. 우선은 뭐 딜을 놓고 이런 것보다는 살아서 생존 점수를 받는 쪽을 좀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좋네요. 자, 우선은 커트 라인이 많이 올라갔습니다. 제가 우선은 이번 주는 조금 최선을 다해서 7분까지 왔거든요. 제가 다음 주에 또 영상을 한번 올리면서 좀 어떻게 됐는지 좀 결과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